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교구장 초격스님이 학교법인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초격스님은 실무형이자 소통형 이사장으로서 글로벌 광동인을 육성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일어선 초격스님.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오른 스님은 실무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동문의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의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여 신바람이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광동학원이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어 스님으로부터 시작돼 체육관과 강당 등을 건립한 전임 이사장 일면 스님까지 면면이 이어진 인재 양성의 원력을 세상에 더욱 활짝 꽃피우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글로벌 광동인을 양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임식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광동학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광동학원의 여러 가지 그 건학이념이나 방향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이 앞으로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의 발전이 바로 남양주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길이라고. 광동학원은 1945년 봉선사 운어 스님의 인재 양성 원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사찰 소유 전답과 임야를 출자해 광동 초급 중학교를 설립했고 현재 산하에 광동 중학교와 광동 고등학교, 의정부 광동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48년 1회 졸업생 21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운어 스님에게서 시작된 인재 양성의 원력이 역대 이사장을 거쳐 봉선사 교구장에게 이어지면서 광동학원은 이제 건학 100년, 명문 사학 구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고등학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